오늘은 여성이 권력을 잡고 개같이 행패 부린 내용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이 여자는 지금은 여성시대를 열어가겠다 말한 추협의 조합장입니다. 전국 추협 조합장 중 유일한 여성이고 능력을 인정받았다. 성인지 감수성 비율이 날로 높아지는 사회 현실에 비추어 여성 조합장의 비율이 낮다는 건 갈 길이 멀게 느껴진다. 국민의 절반은 여성이고 역사적으로 훌륭한 여성 리더가 세상의 변화를 이끌었다.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풍부한 감성이 농업농촌을 이끈다면 더욱더 효과적인 시너지를 발휘할 거다. 라고 말한 우리 여성시대 훌륭한 리더의 행동을 보시죠. 복도에 서 있는 남성 두 명에게 여성 리더가 모라모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고압적인 여성의 태도에 남성은 고개를 숙이고 이야기를 듣고 있죠. 그리고 이 여자는 신고 있던 슬리퍼를 들고 남성을 수차례 가격합니다. 정말 놀라운 건 이 남성은 평범한 남성이 아닌 2004년도에 입사한 추협의 차장이었다는 거죠. 나이도 50에 가까워진 사람을 저렇게 모멸감을 느끼도록 두들겨 패는 우리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풍부한 감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성 특유의 섬세함으로 한 집안의 가장을 두들겨 패는 우리 한국 여자. 이 남성들은 싸움을 하지 못해서 저렇게 맞고만 있었을까요? 힘 대 힘으로 하면 주먹 한 방에 여자를 피떡으로 만들 수 있지만 남성들은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풍부한 감성을 가진 국내 최초 여성 추협장이니 말이죠. 여자 몸에 함부로 손을 댔다가 인생 지읒될 건 확실하기 때문에 여성의 폭력에도 그저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놀랍게도 이 여자는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 술을 한 잔 먹고 정신을 잃어서 그런 거고 아무런 기억이 없다. 라는 말을 하면서 아직도 당사자에게 사과도 하지 않은 상태이죠.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이 여자의 인터뷰를 봐볼까요? 전국 유일한 여성 조합장으로서 많은 분의 관심과 응원을 받고 있어서 어깨가 무겁다. 여성 특유의 부드러움과 섬세함을 최대한 발휘해 갈수록 팍팍해지는 지역사회에도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세세한 부문까지 챙기겠다. 여성의 사회 진출과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데 걸림돌이 되는 요건들을 하나둘씩 개선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이 여자께서는 본인께서 직접 대한민국의 여성 조합장이 아예 없었던 이유를 보여주셨죠. 여성 특유의 섬세하고 부드러운 리더십을 보여준 우리 한국 여자.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는 우리 한국 여자. 여러분은 이 사건을 보면서 성인지 감수성이 얼마나 개벙신 같은 말인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여성 특유의 부드러운 리더십은 부드러운 고무 슬리퍼에서 나온다 주장하는 여성 리더. 이 세상에서 가장 어이없는 말이 여성들은 부드럽고 온화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이은혜라는 살인마를 애국열사 그레이스리를 석방하라 라는 말을 하는 노제팬 열성 지지자 여성을 보실 수 있고, 이은혜는 무죄이고 이은혜는 반성문만 쓰면 된다. 인스타 스토리에 사과문 올리고 1시간 후에 삭제하면 그게 벌받은 거다 라고 말하는 우리 여자들. 이런 여자들의 모습을 보고도 여자는 온화하고 부드럽다는 말을 하고 싶으신가요? 가장 약삭빠르고 자신에게 이득이 될 행동만을 하는 게 여성입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자신의 행동을 여자가 그럴 수도 있지 한번 봐주라 라는 말로 퉁치려고 하죠. 여러분은 명심해주세요.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풍부한 감성이 농업농촌을 이끈다면 더욱더 효과적인 시너지를 발휘할 거다. 라는 병신논리 여가부의 여성할당제로 이 세상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자로 태어난 벼슬 덕분에 리더가 된 여자는 쓸모가 없는 존재이고, 능력을 인정받아서 리더가 된 사람이 진정한 우두머리라는 사실을 말이죠. 여자들은 여자라는 성별을 마패처럼 사용하지 말고 리더가 되고 싶으면 능력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한심한 여성 리더십을 보여드렸네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제로콜라 값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지금은 여성시대.